쓰레기를 다시 한번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지질입니다. 네, 오늘은 페트병을 준비했는데요. 이 페트병을 가지고 탁상용 청소기를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병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AA 건전지 배터리 홀더 두 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도 4개를 준비를 했고요. 모터가 있어야 될 거고요. 온오프 스위치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CD롬을 한번 뜯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뜯고 난 다음에 쓸모가 없어서 버리려다가 이렇게 챙겨온 애가 있는데요. 펜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스타킹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돼요. 글루건이라든가 인두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딱딱한 거를 자를 수 있는 가위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냥 가위도 잘리기는 잘릴 텐데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그러니까 적은 힘을 줘도 잘 자를 수 있는 친구들이 좋겠죠. 주름관이고요. 딱 봐도 이게 청소기 앞부분을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원을 그릴 수 있는 컴파스 같은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일단 겉에 있는 비닐봉지를 깔끔하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라주도록 할 건데요. 바닥면에서 10에서 한번 그리고 14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가지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잘라서 위랑 아래를 분리를 했고요. 네,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그리고 절단면이 은근히 이게 날카로울 때가 있거든요. 라이터를 가지고 약간씩 꼬실려주면 녀석이 약간 오므라들면서 네, 표면이 날카로웠던 게 약간 부드럽게 변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녀석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세로로 잘라줄 건데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넣을 건데요. 얘를 살짝 이렇게 겹쳐서 네, 이렇게 원래 있었던 거를 살짝 겹쳐가지고 이 안에다가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할 건데요. 이 안쪽에서 최대한 이렇게 펼쳐가지고 안쪽에서 가장 빡빡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그 지점이 어딘지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글루건을 이용해가지고 녀석을 이렇게 딱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고 바로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으쌰. 이렇게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스타킹을 벌리신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쏙 집어넣어 주실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먼저 집어넣어 주세요.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스타킹과 그리고 페트병 절단면의 윗부분이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도록 위쪽 면에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전체를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엣지 부분만 바르시면 돼요. 이게 굳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약간은 걸릴 것 같으니까 옆에다가 치워놓고 저희는 이 아랫면을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뒷부분에 커다란 구멍을 하나 뚫어야 됩니다. 이 모터가 들어갈 만한 구경으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원래는 홀커터라고 불리는 이렇게 정면으로 톱니바퀴가 달려있어서 돌리면서 구멍을 내는 도구가 원래 있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그런 걸 가지고 계실 리가 없기 때문에 인두를 활용해가지고 뚫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환기는 충분히 시키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뚫려요. 자, 이제 구멍을 하나 뚫었는데 여기서 점점 빙글빙글 돌리면서 녀석을 구멍을 넓히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그나마 무난한 작업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터를 집어넣었고요. 이번에는 팬을 한번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친구를 활용할 거고요. 여기다가 일단 원 사이즈를 만들 건데요. 지름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4.5인 것 같은데 4.5지만 여기에 너무 딱 맞아서 돌게 되면은 이 벽면을 이렇게 긁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9cm에서 5mm를 뺀 네, 8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한번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를 만든 시점에서 이제 날개 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반지름이 1.5 정도로 조절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흠집을 동심원으로 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흠집을 한번 냈고요.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 라인까지만 8번 총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잘라주는 게 좋겠죠, 당연히. 가위질도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원 중심을 한번 구멍을 뚫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녀석이 딱 관통되게끔 한번 조절을 해봤습니다. 롱노즈 플라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한 번씩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쪽 면을 잡으세요. 한쪽은 위로 이렇게 올려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뒤집어가지고 이번에는 네 뒤집어가지고 아까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서 올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휘게 되겠죠. 처음에는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일단은 8군데 다 그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양을 잡아봤고요. 이번에는 네, 옆에서 본 상태에서 이렇게 높낮이가 잘 맞을 수 있도록 휘어주면서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높낮이를 맞추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저로서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때요? 모양 괜찮죠? 자, 이제 이거를 모터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될 겁니다. 펜 부분을 고정시킬 수 있는 녀석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서포트에 암수를 이렇게 추출을 했고요. 한쪽을 네 이런 식으로 끼고 여기다가 톡 이렇게 하고 펜치로 마무리. 글루건을 준비를 했고요. 이 안에다가 짜준 다음에 이 안에 모터 축에다가 재빠르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재빠르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모터 축이 맞도록 한번 흔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모터 주변에도 이렇게 글루건으로 잔뜩 묻혀가지고 모터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듬뿍 발라주게 됐죠. 스타킹 작업한 부분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을 이쯤으로 해가지고 다 잘라서 버리도록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아래를 버리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먼지 필터를 딱 만들게 됐죠. 순간적 착재로 다 붙어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서 넣어준 다음에 펴주면 되겠죠. 이 뒤쪽에도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무수히 많이 필요합니다. 마시는 만큼 뒤에서 내뱉어줘야지 공기 흐름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전기 인두입니다. 인두로 구멍을 좀 많이 뚫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오차 뻥뻥 뚫리죠. 네. 네, 환기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군형을 다 뚫게 되면은 아마 마시는 공기가 팬을 통해서 뒤쪽으로 많이 빠져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원부를 작업해줘야 되겠죠. 이 두 친구를 직렬 연결로 바꿀 거예요. 한마디로 1.5V짜리가 4개이기 때문에 3V, 3V 더해서 총 6V가 나오는 전원으로 이렇게 만들 거고요. 스위치를 제가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전지 홀더도 붙이고 네 스위치도 여기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전원 연결까지 다 마무리를 지은 상태입니다. 한번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좋았어. 건전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4개 스위치를 켜보도록 해야 되겠죠? 와 이거 진짜 장난이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굉음을 내면서 도는 모터의 소리야. 앞에 이제 필터를 장착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건데 이 필터가 끝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팬과 필터가 직접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모터가 타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필터가 이 중간 지점에서 딱 멈출 수 있도록 이 안쪽에다 조치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글루건으로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정도만 찍어줘도 여기서 더 이상 딱 멈춰가지고 내려가지 않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줘가지고, 자, 이제 다 굳은 것 같으니 필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짜잔. 네, 딱 여기서 멈춰가지고 더 이상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보이시죠? 아주 완벽합니다. 네, 이제 뚜껑과 이 주름 호스를 연결을 시키도록 할 건데요. 여섯 개 구멍을 빵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를. 또 이 친구가 나올 차례입니다. 좋았어. 그냥 빵 뚫어버리세요. 칼로 자르도록 할게요. 와, 냄새 너무 독해요, 이거. 자, 그냥 잘라줍니다. 네, 여러분, 뚜껑을 이런 식으로 거의 뚫다시피 이렇게 작업을 완료를 시켰고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자, 듬뿍 발라주고 붙여버리세요. 일반 청소기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생긴 것보다도 뭔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리는 게 좀 더 예쁠 것 같거든요. 한번 제가 그렇게 다시 잘라보도록 할게요. 네, 모양을 약간 이런 식으로 얍삽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흡입을 하면 좀 빨리겠죠? 이제 스위치를 켜보도록 합니다. 셋! 둘! 하나! 짠! 네, 이렇게 공기를 흡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아까 전에 작업하고 남은 이 쓰레기들을 한번 빨아보는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 여러분! 네, 이 안쪽에 지금 쓰레기 돌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오, 야, 빨리고 있어.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쓰레기를 버릴 때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필터 부분만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비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어때요, 여러분? 이 안쪽에 쓰레기가 다 들어왔습니다. 하하하하. 네, 이렇게 쓰레기가 잘 빨아들이는 청소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변을 깨끗이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팍!